고소한 냄새, 저는 참기름 넣었습니다. 식감이 고기 씹는 맛이에요. 정말 좋은데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지로 인사를 드려요. 가족이 물컹한 가지나무를 잘 안 먹어서 반건조 시켜서 볶았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. 완전히 말리는 게 아니고요. 살짝 반건조 할 거예요. 밖에 햇빛이 좋을 때는 한 5-6시간만 말리면 반건조가 돼요. 근데 오늘은 그냥 건조기에다가 한번 말려볼게요. 반을 먼저 잘라주세요. 그리고 한 번 더 잘라놓으면 4개가 되잖아요. 한 번씩 더 길쭉하게 썰어주세요. 8개가 되잖아요. 요거를 반을 잘라주세요. 보랏빛이 위로 올라오게. 가지를 자르는 다른 방법. 가지가 기르니까 자르기가 힘들어요 하실 것 같아요. 절반을 썰으셔서 절반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자르기가 쉽네요. 온도 60으로 놓고 시작. 2시간 반이 지났어요. 두꺼운 거는 아직 덜 말랐거든요.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세요. 뒤집어 주시고 30분만 더 말린 뒤에 가지 요리 해보겠습니다. 양이 얼마 안 되죠? 5개 말렸는데도 한번 가볍게 헹궈 주시는 거예요. 요 상태로 볶을 팬에다가 바로 넣어주세요. 물기 꽉 안 짜도 돼요. 가지볶음 시작할게요. 식용유는 한 큰술 정도 두르시고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생수예요. 물 조금. 중간불에 볶아주세요. 물을 넣는 이유는요. 볶으면서 수분이 날아가잖아요. 그리고 저는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. 그래서 물과 기름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. 한 5분 정도 볶아주시면 돼요. 익을 무렵 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. 마늘 익히고 바로 불을 끈 다음에 파를 넣어줄 거예요. 불을 끄시고 바로 파 넣어주세요. 통깨도 넣어주세요. 남은 열에 파가 익어요. 이렇게 하시면. 한 김 나가고 나면 참기름이든지 들기름이든지 원하시는 만큼 넣어서 드세요. 그러면 맛이 더 훨씬 좋겠죠? 고소한 냄새. 저는 참기름 넣었습니다. 끝! 잘 먹겠습니다. 식감이 고기 씹는 맛이에요. 가지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. 정말 맛있어요. 제철 음식 만들어서 먹는 게 기쁨이거든요. 건강이거든요.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오늘도 가지볶음 만들면서 행복한 여왕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